이제 식당에서 네. 종업원으로 있을 때예요. 예. 종업원으로 온갖 굳은 일 다. 예, 굳은 일 이게 식사를 이렇게 시키면 갖다 주고 뭐. 아. 예. 또 이렇게 그릇 치우고. 그러니까 서빙 할 때. 예. 예. 그거 올 때인데 그 건물에 그 뭐냐 영화사가 있었어요. 아. 예? 그 영화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작 부장님이래 본인이. 딱 예. 식사하시다 보고 야 너 일로 좀 와봐. 예. 그러니까 너 인마 우리 영화에 한번 나와 내가 영화 출연 시켜줄게. 오. 예. 그때 뭐 어릴 때니까 꽤 영화에 나갔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네, 한 일주일을 찍었어 진짜로. 그러고 왜 그 종로에 그 왜 그 아침에 해장국 먹는 집 있잖아요. 네. 예. 거기도 가서 해장국도 먹으면서 아, 예. 일주일 동안 찍으면서. 그래서 찍었는데 이제 영화가 방영돼야 되잖아. 그럼요. 청계천에서 이제 영화 하는데 시골에 우리 나도 이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다 연락해갖고 내 영화 나오니까 네. 오시라고. 개그 없는 돈에 버스를 대절해갖고 모시고 와서 그래. 그 영화를 네. 보는 거야. 네. 일주일 촬영했으면 분량도 꽤 그럼 아, 많이 찍었어요. 오. 오지명 선배가 오. 우리 큰형으로 나오는 거야. 야, 그럼 내가 이제 끔을 팔아갖고 그 돈으로 오지명 선배 이제 형이니까 대학 등록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도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어. 네. 그랬는데 뭐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나오더라고. 끔 네. 사세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잘 보세요. 어르신들 잘 봐요. 저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껌 한 번 팔고요?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잘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엄마 친구들하고 아버지 친구들이 황당해.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야. 다들 네. 다 나가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왜 안 나오지? 내가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럼 조금 이따 또 다시 나오나? 그렇지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했는데 끝내는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영화계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유 가요계 로시길 잘하셨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내가 요즘 영화인 협회 명예 회원이에요. 아. 출연하시고 안성기 선배가 네네. 영화인 옆에 그 이사장 할 때 나를 시켜줬어. 응금 사세요 한마디가 한마디로 네. 네네 자 다음 소문입니다. 두 번째 소문입니다. 연예계 운동광으로 알려진 유진아.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컨셉이라는 소문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니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저기 얘기했잖아요. 저는 부지런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말 너는 운동광이에요. 저 사실 아침마당 나오려고 오늘도 새벽 2시에 산 타고 온 사람이에요. 2시요? 아차산 갔다 왔어요. 새벽 2시에 가서 2시 15분에 올라가서 저희 동생 그 부여에 그 사는 네. 동생이 저희 옆에 살아요. 아. 지민혁이랑 오늘 산 타고 왔습니다. 한 시간 반. 어머, 그 밑에는 안 춥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추우니까 네. 눈이 내렸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당 시청자분들한테 그 기운을 드리려고 팍팍 드리려고 그래서 산을 타고 네, 운동광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네. 네. 아니, 운동광도 광이고 독하시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산에 무서워요. 가신다고요? 아우, 네. 무서운데 같이 가니까 또 산에 그 시간에 저한테 해코지 할 사람은 없고 짐승이나 해코지 하겠지. 짐승도 네. 저하고 친해서 괜찮습니다. 자, 오히려 안전한 시간대에 가시죠.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소문입니다. 애처가로 소문난 태진아. 하지만 혼인신고 전까지 아내의 이름도 몰랐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아니 우리 집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옥경아 옥경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보면 옥경아 옥경아 불러요. 그게 나는 옥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혼인신고 하려고 내가 이제 그 집사람 그 가보니까 네. 옥경이가 없어. 근데 옥형이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본명이 옥형이라고. 아~ 그러니까 아~ 이 옥형인 거야. 아~ 그때 알았어요. 신고하실 때까지만 네, 몰랐다. 온 국민이 아~ 지금 다 옥형이로 알고 계신데. 맞아. 어떻게 저도 옥형이로 알았어요. 옥형 여사님. 근데 네. 발음하기가 힘들고 이런 네, 네. 수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예, 조영남 씨가 저한테도 꼭 왕래야. 상례라고 안 되는 거예요. 왕래.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소문입니다. 가수 유진아는 누드 모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요?
이건 좀 네, 조심스럽게.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억 제의를 받았어요. 네. 지금보다 더 날씬할 때니까 제가 데뷔해서 한 1년 있다가 루도 제안을 받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오빠 5세 큰아버지 너 양반집 딸이니까 너 어디 가서 절대 거뜬짓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누드 사진을 찍었어 봐요. 돈이 10억이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원짜리 전세 살 텐데 어떻겠어. 눈이 뒤집어지지. 그렇죠. 그래도 제가 지금도 내가 그거를 제의를 거절한 유진아가 기특이라고 인정합니다. 잘한 겨. 그죠? 돈이야 돈을 벌 수 있지만 모든 걸 잃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족한테. 가수한다고 난리가 나고 좋아서 했는데 누드 사진을 찍어 어디 네 동생 벗고 나왔더라 할 수 있잖아.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네요. 정말 정말해서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죠. 네. 네. 아유 어쨌든 두 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감사합니다. 연말 송년회 느낌이 확 났어요. 네. 진아 씨도 더 기대되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야 되겠어요. 뭐, 우리는 진아 씨. 앞으로 뭐 계획 꿈 뭐 이런 것도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뭐 그 지방이 왜 디너쇼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네. 디너쇼를 같이 내려와서 네. 뭐 지역에서. 부산도 해달라고 울산도 해달라. 벌써 이제. 네,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연락은 저한테 하지 말고 유진아한테 직접 하라고. 기획 담당. 예. 기획 담당을 뭐 맡고 있으니까. 오빠랑 하니까 그런 게 제안이 들어와더라고. 이번에도 제 디너쇼 할 때 그 업자분들이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오셔갖고 보시고 저희 이제 전국 투어 갈 수 있어요. 잘하고. 아, 저도 내심 아니 표 다 팔렸다는데 왜 나오시나 했더니 이게 생각이 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전국은 남아 있구나. 우리는 진아 씨. 진짜 유행어 되겠네요. 네, 왠지 저분이 MC 노리시는 분입니다. 아, 네네. 아니 이게 네. 가시기 전에 어떻게 태진아 선생님 노래 한 곡 더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네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왜 아침마당에서 노래 부르면 꼭 히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난리 났어요. 아~ 가는 데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 노래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네. 아유, 그 마음으로 또 오늘 시청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저희가 뭔가 좀 위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특히 고생하셨던 그 과거 이야기 풀어주셔서 아마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위로받고 네. 또 희망 과 용기를 찾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두 분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더 좋은 노래 많이 네. 불러주시고요. 일단 진화 시대를 좀 잘 열어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예.